어때요, 신PD님? 차 멋있죠? 네. 하이루프 짱! 그리고 실내 쪽은 더 멋있어요. 왜냐? 회전 시트에 황제 차박 모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차가 있어야 할 말이죠. 요즘에 기아, 카니발, 특히 하이리무진 받으려면 뭐 8개월 조금 있으면 공장이 또 셧다운 된다고 하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미 출고된 차량이 있으니 한 달 이내면은 끝!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 달다. 아, 달다. 자, 안녕하세요. 밀매 전문 기업 아토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농사 지는 포도입니다. 이렇게, 예, 비닐을, 아니지, 봉지를 씌워줘야만이 포도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출고 영상 두 대 담겠습니다. 자, 본 차량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포도님프로 가려서 번호를. 괜찮죠? 네. 그리고 상부 쪽 비춰줘. 상부 쪽에 하이루프 설명해야 돼. 지금 포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부 쪽에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전면 쪽에서 한번 비춰보죠. 자, 본 차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 담겠습니다. 자, 좀 전에 GV352번 차량하고 달라요. 본 차량은 똑같이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 실내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만 실외 쪽 이렇게 날렵하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 이 단열이 안 되면 상부에 모니터 전기장치가 들어가는데 온도가 60도 이상 뭐 80도 막 100도 올라가면은 모니터 에러가 난다는 사실 아마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단열이 중요하다는 거 얘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예, 카니발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입니다. 자, 앞선 GV352번과 본 차량은 GV353번에 올릴 건데요. 실내 쪽이 어떤 내용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자, 일렬 쪽. 자, 동일한 컬러. 본 차량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맞죠? 자, 그리고 GV352번 차량에는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는데 본 차량은 순정 시트 그대로입니다. 순정 시트 그대로에 목쿠션만 장착이 되어 있고 역시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동일하고 바닥 쪽이 틀리네요.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 위에 라인 매트가 체크 브라운 맞죠? 네, 맞아요. 자, 일렬 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무진 시트를 안 한 차량. 리무진 시트를 안 해도 본 차량은 원래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천연 가죽입니다. 나파 가죽인가? 맞. 네. 오, 나보다 잘하네. 나파 가죽이고 대신에 쿠션이 없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뭐 리무진 시트를 하고 안 하고는 충분한 선택 고려 대상입니다. 왜냐? 1열만 해도 90만 원이니까요. 근데도 많이 해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2열이죠. 2열 쪽에 오픈했습니다. GV252번과 다른 점이 무엇이죠? 바로 회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에 이렇게 밝은 띠를 선택을 했네요. 자,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고 다크 브라운에 이렇게 밝은 띠를 해달라 해도 저희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열 쪽은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발 벗고 이렇게 사이드에 밟고 그리고 딱 올라가서 정좌 앞보기죠. 앞보기 상태에서의 제 신체 조건 173 성인의 신체 조건으로 전혀 부담 없습니다. 아, 운행 시에는 반드시 이렇게 앞보기 해야 됩니다. 뒤보기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회전 시트에 뒤보기 해놨다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가 경미한 추돌 사고에 머리끼리 부딪혀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신PD님. 그래서 언젠가 옛날 카니발 초창기 때는 회전 시트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또 안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스타리아는 또 회전 시트가 나와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운행 시에는 절대로 앞보기를 해야 된다는 거 철칙입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설명해야죠. 엉뚱한 얘기 있어. 자, 우리 회전 시트 기능이 있는 2열 시트 이렇게 전후이동. 전후이동 되죠. 부드럽게 전후이동. 그 다음에 좌우이동.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오고. 자, 한 네바로 이루어집니다. 한 네바로 전후 좌우이동이 된다는
그리고 플러스 자 이렇게 회전 시트 기능이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내리겠습니다. 회전 시트 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회전도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만 회전을 했을 때에도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다는 거 이게 기적이죠. 물론 아트원에 현재 특허 출원 중인데 언제 나올라나. 자 어쨌든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죠? 서로 마주 보기 위해서 혹은 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 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뒤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예, 승차 모드로 되어 있으면 반대로 자 운행 시에는 앞보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앞보기 하는데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당겨주고 이렇게 발을 딱 올려놓으면은 정말 정말 편합니다. 뭐 키가 더 크신 분들도 의전 시트 부럽지가 않네요. 자, 이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안전벨트가 3점씩 있습니다. 3점씩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꼽는 데가 있죠. 꼽고 그다음 반대로는 이쪽에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3점씩 꼭 사용해야 된다. 안전벨트 3점씩은 예 그렇게 뭐 이게 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4명이 다닐 적에는 이런 모드도 괜찮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편타 그냥 이대로 유튜브 안 했으면 좋겠네. 그냥 누워서 바로 침대 만들어 자면 되는데 그죠? 자 침대 모드도 뭐 여기서 하죠 뭐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연을 할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회전 시트도 한번 보여주죠 뭐. 내가 편하게 유튜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피디 네? 네.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이렇게 등판을 좀 앞으로 당겨주고 조금만 앞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회전 시트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리고 등판을 뒤로 살짝 넘겨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양쪽 다 뒤보기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를 그대로 등판을 뉘어 보겠습니다. 오 이거 릴렉션 시트인가 보다. 네 맞아요. 난 몰랐네. 미안. 그냥 놓으면 그냥 지가 넘어갑니다. 예, 6인승에는 릴렉션 시트 굳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예, 방석과 등판 수평 이루는 거 이 본 버튼 딱 누르면은 방석과 등판이 뭐 마술 부리는 거 아니죠? 네. 예, 완벽한 수평을 정말이지 참 완벽한 수평 완벽한 수평을 이루어져야만이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리고 안전벨트는 이렇게 속에 넣을 수 있고 필요 시에는 꺼내 쓰면 되고요. 자 여기서 릴렉션 시트의 장점이 또 하나 있죠. 이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를 올리면은 그제는 잡고 있었는데 역시 딱 놓으면은 자기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올라오고 이 방석이 너무 가까우면 약간 뒤로 빼줘야 되죠. 운전석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700 모드가 될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뒤로 쭉 빼주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팔걸이를 살짝 떼서 그냥 꼽으만 두면은 뭐 1900까지 와 편타 날씨 좋다. 가을 날씨 정말 좋네. 네, 이제 여름 다 지나갔죠 심피디님. 네 맞아요. 자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뒤보기 회전 시트 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키가 아무리 크신 분들도 충분히 편하게 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앉아서 발을 올려놓고 멀리 바닷가 쪽에 뒤보기를 할 수가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상부 쪽도 설명을 해야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왜냐 프라이버시 효과 차박대 남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완벽한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서운하고 천정 쪽 에어덕트 늘 강조했죠. 예, 팰리스에도 송풍을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 다 지나갔어 이제. 맞아요. 예, 그래도 좀 있으면 겨울에는 또 히터를 쓰겠죠. 그리고 샤무드 재질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의 간접 조명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밝기 색상의 변화들을 줄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했고 가장 중요한 뭐 멋있으면 뭐해 화려하면 뭐해 운행시에 잡술을 하면 안 되죠. 꽝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7개 금형으로 딱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난다는 거 자랑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도 설명해야 돼 심피디님. 앞쪽에 모니터 현재 아톤 5G 연결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결됐으면 유튜브 리모컨 여기 있어요. 리모컨이 앞으로 갈 뻔해서 나 서치할 뻔했어. 이 커서 리모컨 있죠. 커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홈으로 가서 유튜브 실행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최장 2시간 3시간까지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
당연히 넷플릭스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드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기능이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짱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그리고 안쪽에서 침대에 펼치는 영상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후속 쪽에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 차량에 뭔가 하나가 있어요.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가시죠. 자, 심피디님, 뭐 이거 시트 원상 복구하는 거 릴렉션 시트는 너무 쉬워요. 가르쳐 드릴까요? 자, 베개는 원래대로 위치로 보냅니다. 원래대로 위치로 보낸다고 하고요. 당연히 헤드레스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더 서포트 바로 이렇게, 네, 그냥 놉니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석 부분 앞쪽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를 해준 다음에 지금 언더 서포트는 내려갔어요 이미. 그 다음에 등판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것도 역시 원터치. 네, 원터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일 보죠 뭐. 네. 이렇게 하면은 승차 모드로 되고 세울 때는 언제든지 한 번만 눌러주면 딱 쓰겠죠. 네. 그리고 이게 뭐죠? 구조 변경 스티커. 그렇죠. 시트 인증 받은 스티커입니다. 즉 본 차량은 9인승에서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본 시트가 TS 교통안전공단의 좌상 및 그 잠금장치 즉 시트 앵커리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롱내를 통해서 전후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뒤쪽에 엄청난 수납공간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는 캠핑용품 혹은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장치가 되어 있네요. 와우, 바로 이거죠. 아톤의 표준 AP330 즉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30A 주행중 충전기가 한 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손님들은 이 안쪽에 남는 공간에 수납 조금 할 수가 있고 소화기가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네. 옮겨진 이유는 바로 이쪽에 휴즈 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즉 손님들은 휴즈 박스만 점검하면 된다. 자, 아투원의 올인원 파워뱅크 전기 장치는 정말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고요. 이쪽에서 비춰주시오. 이쪽에서. 이쪽에 비춰주면 이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널도 물론 다 전기 장치에 따라 패널이 바뀔 수가 있는데 AP330 족 올인원 파워뱅크를 할 경우에는 본 패널이 들어갑니다. 무시동 히터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인버터 사용 시 그리고 본 버튼은 캠핑등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그리고 여기에 적상계 표시가 되어 있고 12V 아울렛 그리고 USB 아울렛 그리고 이건 빼라고 했는데 계속 있는데 90A 12V 그리고 220V 아울렛 뭐 더 필요가 없죠. 네, 전기장치를 깔끔하게 그리고 이 수납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널을 위로 올렸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기반 새롭게 6인승으로 태어났죠. 오늘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구조 변경으로 이제는 6인승의 차생을 살아갈 겁니다. 즉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침대 시트를 얻을 수 있는 황제 차방 모두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현재 한국에서만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실내 구성 요소도 아름답다는 사실, 그리고 아트원은 여기는 본점은 대전이죠. 네, 서울 경기 쪽에는 이렇게 용인 전시장으로 가시면은 심지어 언인까지 추가된 황제 차와 6인승 모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 기아 차 하이리무진 조금 있으면 또 공장이 또 스톱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면은 카니발 만나기 더욱더 힘들죠. 아톤에서는 이미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가 딱딱 신동 하이루프 공장에 받아놓고 있으니 출고도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힙니다. 자, 이제는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초입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있죠.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 유의하시고 아톤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